봅시다. 몇 번부터 할까요? 3번부터. 봐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윤희를 미분에다 그러잖아. 근데 이게 너무 많지. 뭐 어떻게 되는지도 잘 사실 잘 모르겠지. 맞아요? 물론 이걸 다 일일이 다 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냥 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시그마를 썼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의 문제라면. 그러니까 뭐냐면 봐. FX라고 하는 거는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시그마. 여기는 이 일반항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일반항 어떻게 돼요? EK 마이너스 EK 플러스 1분의 1 곱하기 X의 EK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K가 1부터 어디까지예요? 뭘 집어넣으면 97이 되나요? 40 48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8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맞아?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뭐 할 거예요? 미분할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미분의 성질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 우리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이렇게 돼 있는 얘를 이렇게 미분을 하면 여기 있는 얘는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미분한 거랑 같은 결과입니다 라고 생각했었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야. 여기 있는 시그마로 돼 있는 얘네들은 사실 다 더하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미분해가지고 걔를 시그마로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 얘를 미분 한번 해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48까지 이렇게 돼 있을 때 미분하면 이거 그냥 X에 2K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세요야 지금 1 집어넣으세요. 1 집어넣으세요. 그럼 뭐가 되니 이게? F'1이라고 하는 건 뭐가 돼요? 시그마 그냥 K는 1부터 어디까지? 48까지 그냥 1이 됩니다. 다음 뭐가 되나요? 48이 되는군요.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마를 가지고 풀면 되게 편하게 풀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일일이 하나씩 다 해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요거 미분하면 뭐니? 1이죠? 아니 뭔 소리? X의 제곱이죠? 저거 미분하면 x의 뭐야? 4제곱이죠? 그 다음에 x의 6제곱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가서 어디까지 됩니다? x의 96제곱까지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은 2부터 96까지 짝수가 몇 개니? 뭐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어차피 다 1 집어넣을 거니까. 근데 굳이 시그마를 쓴 이유는 뭐냐면 좀 안 보이는 형태에 대해서 너희가 일반항 쫙 찾아가지고 한 방에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시그마로 푼 거고 뭐 크게 시그마로 푼 이유는 다른 건 없어요. 그렇지? 다시 여기는 얘가 내려가지 이렇게 여기는 얘가 하나 줄어들죠. 이제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질문 4번. 자, 다음 차원에서 여기는 얘에 대해서 F'1이 8이 되는 모든 실수 A값들의 뭘 구해주세요? 곱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미분 한번 해봤을 거예요. F'X는 뭐가 됩니다? 6x의 제곱 플러스 2ax에다가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지?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니까 f1은 뭐가 되겠어요? 얘는 6 더하기 2a 더하기 a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얘가 뭐가 되고 싶대요? 8이 되고 싶대요. 즉 뭐야? a 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2는 0이 되고 싶어요. 이런 상황 이걸 만족하는 모든 a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림 계속한 게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됐죠? 그럼 A는 안 붙이는 거야? 뭔 소리지? 아니 너 이거 A 이거 미분했지? 네. 무슨 아니 A5 미분해가지고. 아 이거를 미분했어? 멈춰. 근데 그 사차식이면 그 근거계수와의 관계가 있어요? 쓸 수 있어요. 무슨 거? 교육과정은 없는 거긴 한데. 자, 지금 넘어가서 8번 봐봅시다. 8번. 자, 얘들아, 접한다라는 의미를 지금 정확하게 딱 정의해놔요. 접한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접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얘는 만난다랑 기울기가 이게 접한다야.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fx랑 이렇게 생각하면 돼. fx랑 y는 fx랑 y는 gx랑 접한대요. 어디서 접한대? 뭐 xa라는 곳에서 접한대. 그럼 만난다의 의미가 뭐예요? 만난다의 첫 번째 1번. 만난다의 의미는 뭘까요? 기울기도
그냥 만난다는 그냥 A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같다는 뜻이거든. 그치? 어. 맞아요?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있고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게 만나는 거잖아 지금. 그치? 여기 A에서 만나면 A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결과랑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결과랑 같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FA랑 뭐랑 같으면 돼요? GA랑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는 뭐라고 했어? 요 점에서의 기울기랑 요 점에서 기울기는 지금 현재 다른 거잖아. 그냥 만나기만 하는 거고. 저 판단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일 거야. 요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 분명하고 요 점에서 얘에 대한 기울기는 얘일 거고 요 점에서 얘에 대한 기울기도 여전히 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의미가 뭐겠어요? F'A와 G'A가 같아요. 여기는 얘가 뭐 한다? 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접한다는 거의 정리 자체가 저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현재 상황 이거 봐봐 우리. 그리고 x 뭐 이게 2차 함수랑 그다음에 x 축이 접한다 이거 접하는 거잖아, 그지? 접하는 거. 요 점에서 만나지, 그다음에 요 점에서의 얘 적선의 기울기가 얘일 거고 얘 자체가 그냥 얘니까 기울기도 같은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얘를 접한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됐나요? 이게 접한다야. 접한다랑 만난다랑 접하는 게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오케이? 만나는 거에다가 기울기까지 같으면 접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F1은 뭐가 됩니다? G1이 됩니다 라는 식 하나 써주고요. 그 다음에 F'1은 뭐가 됩니다? G'1이 됩니다 라는 식 요거 두 개 써가지고 식 두 개가 나왔고 미지수 몇 개가 나왔습니까? 두 개가 나왔으니까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니까 10% 왜 이래? 잘한다. 손은 조심하세요. 됐어? 이렇게 해서 그냥 연립해서 풀면 그냥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넘어가자. 다음 10번. 아이고 왼쪽 번이. 봐봐 이게 이제 그 수학 상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수학 원투죠. 너희 입장에서 수학 원투고 그다음에 다른 아이들 입장에서 수학 상한데 그 내용 자체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거기는 걔를 모르면 못해. 그러니까 얘를 바라보면서 이건 사실 급수 중에서는 뭐가 되겠니? 일단 이거 생각. 그냥 고대로 한번 표현을 해봐요. 이건 좀 고등학교 내용은 아니고 고일 과정은 아니구나, 그지? 여기 얘는 뭐가 되겠니? 일단 F'N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F'X를 먼저 구해보자. 저 미분해봤더니 뭐가 됩니다? 12X입니다. 여기다가 N을 집어넣어주세요. 여기다 N 집어넣는 거고 여기다가 N 집어넣는 거고 여기다 N 집어넣는 거죠, 그지? 거기 있는 걔를 뭐 해주세요? 역수해가지고 다 더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12n으로 싹 묶이니까 얘는 n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쓰고 여기는 분의 1 이렇게 쓰고 지금은 n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요 12분의만 이쪽으로 빼버린다면 우리가 익히는 여기는 무슨 형태로 바뀌어버린다? 수분 분수 형태로 바뀌어버린다. 그죠? 그래서 얘 빼기 얘를 하면은 1이고 그럼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얘 시그마 n 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1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얘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일단 리미트 시그마로 바꾸기로 했어요. 맞아요? 급수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요령이었습니다. 그래서 12분의 1 그대로 두고요. 얘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두고요. 여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라고 두고요. k분의 1 마이너스 k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는 얘가 무슨 꼴이니까? 이항 분리 꼴 2니까. 그죠? 여기다가 하나 집어넣고 여기다 하나 집어넣기로 했었어. 기억나죠? 그래서 12분의 1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얘를 해결해 본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1-n 더하기 1분의 1이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n 무한대로 가니까 이거 0 될 테니까 답은 뭐가 됩니다? 12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보여주세요. 간단하죠? 넘어가십시다. 쭉 23번으로 보자. 이게 킬러라고 불렸던 그 단위입니다. 태영이 어제 이걸 물어봤어요, 나한테. 그죠? 그래서 태영이는 질문을 안 했을 거야. 그죠? 제가 물어봤어요? 기억나요? 멈추기. 그거랑 지 봐봐. 여기서 일단 이게 함수가 몇 개 있으니까 두 개 있으니까 두 개로 쪼갤 거야. 그지? 3h분의 어떻게 돼요? F1 더하기 2H 일단 쪼개 이렇게 쪼개 3H분의
F가 아니라 G1-H 이 두 개를 쪼갰어.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들, 필요한 것. 얘랑 같이 필요한 게 F1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얘를 추가시켰어. 그럼 사실 여기다 플러스 뭘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F1을 해야 되는데 그 얘는 지금 짝이 안 맞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얘 대신에 난 사실 뭘 하고 싶냐면 G1을 이렇게 하고 싶거든? 맞아요? 그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지. 왜 이게 다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다가 더 이게 마이너스 그냥 G1이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얘를 잘 봐봐. 얘는 지금 뭐가 마이너스 F1이 있었던 거니까 얘는 F1을 추가시켜주면 되고 얘는 플러스 G1이니까 마이너스 G1 이렇게 추가시켜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는 얘만 해결하면 되는 상황일 거야. 맞아. 그러니까 나는 뭘 보는 거야 일단? 여기다 한번 1을 넣어보는 거야. 1 넣었더니 얼마예요? 1 넣었더니 얼마예요? 같네 거기. 같네. 그럼 끝났죠? 뭐 별거 아니야. 그치? 그 형태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H가 0으로 갑니다. 여기 H가 0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생각해주면 되겠지. 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 3 이쪽으로 빼주고 여기 2 추가시켜서 2 이렇게 해주면 3분의 2에 뭐가 되는 거야? F'1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여기 얘도 마찬가지 3 이쪽으로 빼주고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가지고 오자. 이렇게 가져오자. 그럼 얘 3분의 1 뭐가 되는 거야? G'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요거 그 여기는 얘 미분에서 1 넣은 거예요. 3분의 2에 주고 요거 미분에서 1 넣은 거예요. 3분의 1 빼버리면 다음 것도 다음 것도 해볼까? 다음 건 뭐예요? 24번 보자 일단 첫 번째 이 조건에서 승철아 뭘 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여기서 뭘 주고 있나요? 일단 봐봐. 분모가 어디로 가? 제일 먼저 선생님이 극한 볼 때 제일 먼저 뭘 보라고 했어? 꼴보는. 이건 그냥 습관이야, 습관. 그렇지? 꼴보는. H0으로 가, 그렇지? 분모 0으로 간단 말이야. 분자가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얘가 수렴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식은 F1이 얼마입니다?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됐어요?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F1이 되는 거거든. 제가 3이니까. 그럼 여기 얘가 2가 있으니까 여기 2 해주고 이제 2를 이렇게 해줬어. 여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F'1이 되는 거잖아. F'1이 얼마겠어요? 3입니다 라는 이런 사실을 하나 얻을 수 있겠네요. 요 두 개의 식을 요거 하나에서 주고 있었어. 선생님 저 H 옆으로 넘겨서 어? H를 옆으로 넘겨서? 어디로? 여기 H 이렇게? 아 이건 안 되지. 왜냐면 H는 얘한테 묶여있잖아. 근데 답 잘 나왔어. 잘못한 거야. 완전 잘못. 왜냐면 봐봐, 되게 좋은 질문이야. 봐봐, 근데 계산의 편의상 이제 F 1 더하기 2의 H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지금 6이라고 돼 있는데 얘를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겠다는 거지. 이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게 넘겨버리면서 이 리미팅에 있던 그 H에 대한 제한 조건 자체가 풀려버리잖아. 얘를 갑자기 0으로 갑자기 보내버렸니? 여기도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이렇게 해버렸니? 그냥 리미트 둘 다 없앴어. 아 리미트 둘 다 없앴어 그냥 이렇게? 그래서? 그 3 옆으로 그럼 F1 제가 이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자. 플러스 3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 저기 안에 든 걸로 묶었어. 안에 든 걸로 묶었어? 네 플러스 3 이거를? 네 그럼 3이 아니고 6 3에 1 플러스 2 이렇게 했어. 그래서 fx가 3x. 아 이야 기발하네. 이렇게 했대요. 대박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이게 아닙니다. 창의적이다. 신기하다. 그럴 생각을 했지. 잘했어요. 그럴 시도도 좋아. 그게 막 틀렸다는 건 사실만 알고 나부터 안 나오면 되는 거지. 항상 모든 시도는 다 좋아요. 어쨌든 자 여기는 얘에서 x1에서 미분계수 구해달라고 했으니 이걸 뭐 해서 미분해가지고 거기다 1 집어넣어버리면 되겠다. 그치? 저거 미분하면 뭐가 됩니다?
dx, fx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1에다가 f'x 이렇게 될 거야. 여기다가 이제 x 대신 뭐 넣어주세요? 1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2f1 더하기 2f'1 이렇게 될 거예요. 답은 뭐가 됩니다? 12 됐죠?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32번 볼게요. 얘는 뭔가, 얘는 뭔가, 얘는 뭔가. 어이구. 봐봐라, 얘들아. 얘에다가, 얘에다가, x에다가 2 집어넣은 결과가 고스란히 여기에 있지. 맞아? 네. 선생님이 함수, 그러니까 항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 fx만 함수인 게 아니거든? x제곱 더하기 2도 함수예요. x제곱 더하기 3도 함수예요. 이거 그게 곱한 것 자체도 사실 하나의 함수예요. 맞아요? 다시 이거 곱한 이 전체가 하나의 뭐라고? 함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걔에다가 그냥 2는 거잖아. 그럼 얘를 미분해서 2를 집어넣은 값이 답이겠네요. 이거 이해되니? 그러니까 치환이라는 작업을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fx는 뭐가 됩니다? x제곱 더하기 3 요거에다가 fx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냐면 g2가 될 거예요. 얘가 지금 7f2가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위의 식을 뭘로 바꿀 수 있냐면 x가 2로 갈 때 x-2분의 그냥 gx-g2로 바꿀 수 있거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의 의미는 뭐겠어? g'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뭐 해서요? 미분해서요. g'x를 미분해주세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다? ex fx에다가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3 요거에 f'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다가 뭘 넣어주세요? 2를 집어넣어주세요. 그러면 답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흐름을 다시 봐봐. 이게 자연스럽게 보였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의 뭐라고요? 이게 하나의 뭐라고? 함수라고요? 그 함수에다가 2 집어넣은 결과가 여기에 그대로 있잖아. 이게 하나의 함수였을 때 걔가 2 집어넣은 결과가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봤으면 좋겠어. 취향과정 거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럼 여기는 이 함수에다가 2 집어넣은 게 여기에 있고 이게 x-2가 있고 x는 2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 있는 이 함수의 x는 2에서의 미분 계수였을 겁니다. 이 흐름 자체, 얘 자체, 이 식이 의미하는 것 자체는 이 함수의 x는 2에서의 미분 계수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얘를 뭐 해서 이 함수의 미분 계수였으니까 이 함수를 미분해서 거기다가 2 집어넣으면 답이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 이 함수를 미분한 결과가 얘일 거고요. 여기 있는 얘에다가 2를 다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흐름을 잘 봐야 돼. 이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함수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됐죠? 치환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바로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30. 5번을 보자. 어? 다시? 이해의 시간. 이해의 시간. 오케이, 잠깐. 버퍼링. 다음 넘어자. 35번인가요? 자, 지난 시간에 어제 요런 문제를 풀 때 그냥 저기 있는 쟤를 내가 뭘로 하면 좀 힘들어. 그냥 0분의 0을 극한으로 바라보면 좀 힘들어 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그치 여기 있는 요만큼을 내가 뭐라고 바라보기로 했었어? fx라고 바라보기로 했었어. 그치? 근데 그 전에 일단 k값을 먼저 구할 수 있나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분모는 분명히 어디로 가고 있어요? 0. 0으로 가고 있어요. 그 분자도 어디로 가야겠니? 0으로 가야 될 거야. 근데 그냥 1 집어넣으면 1 될 거고 마이너스 k 될 거고 플러스 2가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0이 돼야 되니까 k는 얼마여야겠어? 3이었을 거야. k는 3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fx를 x의 n제곱 마이너스 3x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지.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은 결과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라고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걔는 f1입니다.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뭐가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x-1분의 fx-f1로 내가 바라봐도 괜찮다는 얘기고 이 결과가 14래요. 나한테 뭘 주고 있니? f' 얼마가? 1. 1이 얼마예요? 14. 14입니다. 이렇게 주고 있었던 거. 내가 fx를 얘라고 놨으니까 f'x를 구해보면 얘는 n 곱하기 x의 n-1제곱 마이너스 3이었을 거야. 일단 1 집어넣었대요. 그럼 얘는 n-3이 됐고 얘가 14였으니까 n은 얼마였군요? 17이었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런 형태, 이런 형태 되게 유명한 형태, 되게 그 처음 보면은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냥 몇 번만 해보면 아 저렇게 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어요. 오케이? 영분의 연골, 무리한 영분의 연골의 그 인수분해는 수학에서 시키지 않을 테니까. 저거 엔제곱이 몇 천지도 모르잖아. 그치? 몇 천지도 모르는데 저걸 시킬 수는 없잖아. 됐죠? 37번으로 가보자. 네. 저기까지 N2까지 보는 거랑 KX까지 보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건 네 마음이야. 그러면 F의 1이 0이라고 그렇지. F의 1이 0이라고 보는 근데 상수 마지막에 미분해봐야 뭐가 돼요? 빵 되죠? 여기는 이거 미분해봐야 나중에 빵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분 계수를 가지고 푸는 F'1 값이 14다라는 그 명제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오케이? 무조건 똑같습니다. 그럼 37번 보세요. 똑같은 문제예요, 이것도. 봐봐. 여기는 얘도 지금 여기 있는 얘를 그러니까 얘만 좀 정리를 해봐. 이거 x-1에다가 뭐가 돼요? x 더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만큼을 뭐라고 봐? fx라고 봐요.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 f1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됐나요?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 값이 지금 4라고 준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f'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는 얘는 3. 3분의 f'1, 이 값이 지금 얼마입니다? 4입니다. 지금 f'1이 얼마다? 12다라고 나한테 문제에서 주고 있고요. 여기 있는 얘를 내가 fx라고 본 거니까 걔를 미분해서 f'x를 실제로 구해보면 2nx의 2n-1제곱에 플러스 2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일단 1 집어넣은 결과잖아, 그지?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n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걔가 12였으면 좋겠으니까 n 값은 5였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됐죠? 됐습니다. 넘어가자. 똑같네요. 문제 할 수 있겠지? 어떻게 했어? x인제곱 플러스 3x를 그렇지. 여기는 얘를 내가 fx라고 이렇게 나왔어. 얘가 자동으로 f1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결국 여기는 이 결과가 뭐겠어? f'1일 거란 말이야. a, n이라고 하는 건 f'1일 거야. 근데 f'1이라고 하는 건 요거 미분해서 nx의 n-1제곱 플러스 3 될 테니까 여기다 1 집어넣은 결과잖아. n 더하기 3이 될 수밖에 없어. n 더하기 3을 어디다가 집어넣어주세요. 오케이? 그럼 얘는 뭐야? 등차수열의 합이죠? 2분의 항의수 몇 개? 100개. 그치? 첫째 항 얼마? 4. 마지막 항은 얼마예요? 103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다 약간 50이고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107이 되는 거지. 50 곱하기 107이 내가 원하는 합이 됐습니다. 다음 41번으로 가보자. 41번. 다시 봐봐. 얘들아 문제를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읽어요. 그냥 천천히 봐봐 문제를. 내가 일단 fx 3차함수라고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는 얘가 미지수 하나, 미지수 두 개, 미지수 두 개. 그 미지수를 알아야만 f1-1 값을 구할 수 있는 상황. 그럼 일단 여기서 생각이 들어야지. 아, 저 미지수를 구하려면 식이 몇 개 필요하구나, 두 개 필요하구나, 그지?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 그러면서 여기 있는 얘를 관찰해봤어. 그랬더니 여기서 내가 식 항상 두 개씩 받았었잖아. 어떤 거 받았었니? 일단 F1이 얼마다? 0이다. 바로 돼요? 왜? 0분의 0꼴의 극한이 수렴하고 있으니까, 맞아?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수렴할 때 0으로 따라갈 거야. 그래서 얘는 F1이 0입니다 라는 식 하나라. f1이 0이라면은 f1을 내가 이렇게 추가시켜줘도 괜찮은 거고, 그지? 여기 얘는 f'1이네요. f'1, 여기 는 얘가 1이 이렇게 지금 난 또 두 개, 요 두 개씩을 받는 거. 그래서 일단 그냥 집어넣어서 식 정리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2b-3b가 0이다라는 식 하나라. 요 미분해 보세요. 3x의 제곱 플러스 2ax 더하기 2b 이렇게 되겠죠? 일단 1 집어넣은 결과니까 3 더하기 2a 더하기 2b가 얼마 됩니다? 1입니다. 요 두 개 연립하면 A랑 B 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서 A, B 구한 다음에 거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해줄 수 있겠다. 그런 흐름만 문제를 보면서 읽어. 이거 질문한 사람 누구지?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다음 44번. 봐봐. 이것도 이럴
때 이제 치환이라는 작업을 해주면 조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식 자체가 봐봐, 이식 자체가 얘가 2로 가고 있는데 이게 x 더하기 1이지. x 더하기 1이지. 우리는 뭐가 익숙해? f도 x가 익숙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x 더하기 1 대신에 x가 들어가 있어야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x가 아니라면 t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어쨌든 x 더하기 1이나 뭐 t 더하기 1이나 그런 애가 들어갔으면 별로 안 좋다. 그래서 x 더하기 1이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는 얘를 내가 t로 살짝 치환을 해봅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x는 뭐겠니? t-1일 거예요. 지금 봐봐. 얘를 통해서 선생님이 얘를 구해주는 이유가 x는 t-1이라고 얘를 구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x에다 그냥 다 집어넣어가지고 얘를 t에 대한 식으로 완전히 확 바꿔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 바꿔버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일단은 리미트 t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어요. 여기는 얘가 2로 가면 얘는 3으로 가겠죠. t는 3으로 갑니다로 바뀔 거고요. 여기는 얘는 x 대신에 t-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그냥 ft- 뭐가 됩니다? 8이 됩니다. 이 결과가 뭐가 됐어요? 6이 됐어요 라는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오케이? 다시 한번, 여기 f에 x 딸랑 들어가 있어야 내가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현재는. 그치?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얘를 좀 편하게 바꾸기 위해서 이런 치환 작업을 한 번만 해줍니다. 그럼 다 풀려요. 오케이? 물론 이거 그걸 굳이 사실 이렇게 풀 필요는 없는 문제거든. 그냥 그대로 바라봐도 괜찮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좀 마무리해보자. 봐봐, 요거 2의 제곱이니까 합차로 할게. 이거 전개하지 마. 그렇지, 이런 거 할 때 전개하지 마. 그냥 합차로 하는 거야. 이거랑 2랑 더해봐. t 더하기 1이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빼봐. t-3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t-3 여기 보이고 여기는 얘가 그럼 3 집어넣으면 빵, 얘 빵돼야 되니까 t3이 얼마였겠어? 8이었을 거야. 그치? 근데 여기 얘를 t3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여기는 요만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걔가 뭐가 f'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다 3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4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걔가 지금 6입니다 라는 결론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 값이 얼마예요? 24. 그거 저런 거는 그거 뭐예요? 분자 분모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서 곱해주는 거예요? 아, 이걸로?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근데 선생님이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었잖아, 그지?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풀이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세 가지로 해줄게. 한 가지 한 거, 두 가지 더 해줄게. 어쨌든 지금 이런 결론 하나 얻었고, 아까 얘가 지금 8입니다라는 결론 하나 아까 얻었었잖아, 그지? 요거 하나랑씩 얻어주면은 그래서 A랑 B를 다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A랑 B 해결하면은 끝나는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괜찮죠? 태양이가 질문한 거지? 이해됐어요? 다른 방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한번 가보자. 원래 지금 지성이가 말했던 방법대로 가볼게요. 이거 x-2 이렇게 돼 있고 이거 x 더하기 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그게 f, 이게 x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마이너스 8. 그래서 리미트 지금 현재 x가 2로 갑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여기는 얘를 살짝 이렇게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치? 여기 얘를 이쪽으로 치워놨어요. 이렇게 치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가 일단 0분의 0꼴이니까 얘가 f3이 됩니다 정도는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랑 얘 뺀 거 x 플러스 1 빼기 3이 여기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x 플러스 1 빼기 3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해결해 보면 얘의 결과는 뭐겠어요? 얘가 지금 어디로 가니? 2로 가. 그럼 얘는 3으로 간단 말이에요, 결론이. 그럼 얘는 f' 뭐가 되겠어?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거랑 약분되면서 요거 넘어가면 얘가 4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6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식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아. 잘 봐봐. 리미트 x가 2로 가고 있잖아. 그럼 얘는 지금 x-2에다가 x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얘는 f 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f 3까지 똑같이 바라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해보려고 이걸 그냥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해봐. 이걸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해봐. 오케이? 이걸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해봐. 여기는 요만큼 자체가 뭐겠어? 이 함수에 미분한 거에 2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얘를 봐봐. 이거 자체를 내가 gx라고 잠깐 생각해봐. 이거 gx. 오케이? 그럼 얘는 뭐겠니? 이거 g2였을 거야. 왜? 여기다가 뭐는 거야? 2는 거잖아. 여기다
있는 결과가 얘잖아요. 근데 얘는 gx를 보면 얘가 g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요만큼이 뭐가 되겠어? g'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러면 얘가 gx였으니까 다시 gx가 뭐였어? 얘가 fx 더하기 1이었거든. 그럼 g'x는 뭐겠니? f'x 더하기 1일 거잖아. 그치? 사실 이것도 미분에서 하나 곱해주긴 해야 돼요. 이게 합성함수 미분. 그래 이거는 이과 초피.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다 이제 뭐 넣을 거야? 2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결국 여기는 얘가 뭐가 되냐면 f'3이 됩니다. 해서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이 똑같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방법은 진짜 많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어요. 근데 그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되게 제일 보편적인 풀이고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요. 되게 자연스럽게 보여요.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가 f'3이 됩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지? 얘가 f'3입니다라는 사실 자체가 조금 어색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완벽하게 너희가 딱 보이는 형태로 좀 바꿔주려고 지금 이런 작업을 하는 거고 선생님이 사실 이런 식의 풀이를 하기를 원합니다. 알았죠? 얘가 좀 제일 귀찮은 방법이긴 해 사실. 제일 귀찮은 방법이긴 한데 제일 확실한 방법이 계산 실수가 없을 만한 제일 확실한 방법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얘들아 로피탈의 정리라는 거 들어봤어? 들어봤어? 로피탈의 정리? 나는 수업 시간에 절대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로피탈의 정리를 풀어도 사실 풀 수는 있어요. 나중에 너희들 수능 대비 완전 직전으로 이 개념이 다 쌓인 상태에서 이제 문제 풀이 막 할 때 있지. 그때 하나씩 던져줄 거야.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을 때. 그 되게 퍼플한 공식이 있어. 공식이라고 로피탈 정리가 있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오케이. 근데 그런 건 지금 궁금해하지 말아요. 그냥 너희가 지금 궁금해하는 얘를 어떻게 풀까? 얘를 어떻게 정의대로 풀까? 그게 지금 제일 궁금해야 되는 거. 알았죠? 넘어갈게. 다음 다시. 봐. 그래요. 봐봐. 자, 일단은 문제를 읽어봐. fx a, b, c 미지수 몇 개나 있네요? 세 개나 있네요. 그치? 그럼 식을 몇 개 만들어야겠네요? 세 개 만들어야겠네요. 식을 하나 줬네요. 또 하나 줬네요. 또 하나 줬네요. 첫 번째 준식 f 1은 0입니다. 두 번째 준식 f 5 1은 4입니다. 세 번째 준식 f'2는 15입니다. 그대로 넣어서 연립해서 a, b, c 구해주면 끝납니다. 계산만 들어와요. 추워? 좀만 참아요.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했는데 계산이 안 된 사람이 있어 혹시? 아니야? 태양이 좀 잠깐 아니야? 누가 한 거야? 저를 볼 거. 재상이? 네, 그 됐어? 넘어갑니다. 다음 40 넘어가고 51번 거 보자. 51번. 그래요. 봐봐. 이건 수업 시간에 한 거긴 하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제 한 거긴 하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야. 그렇지. 수원. 수원에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우리가 그지. 수원에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되게 쉬운 얘기거든. 진짜 쉬운 얘기야.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두 가지 개념이에요. 다항식 세팅이라는 개념이랑 그 다음에 항등식이라는 개념. 다항식 세팅과 항등식 이거거든. 다항식 세팅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여기는 얘가 만약에 봐봐. 다항식 세팅은 그냥 이렇게 fx가 만약에 3차례 그러면 그냥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표현하는 거. 2차례 그러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표현하는 거. 1차례 그러면 AX 더하기 B라고 표현하는 거. 빵차례 그러면 A라고 표현하는 거. 5차례 그러면 뭐가 돼?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봐봐. 그 세팅할 때 기준이 뭐야? 차수거든. 여기는 얘를 세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차수가 필요해요. 차수를 모르면 차수를 먼저 구해야 정상이 되는 거야. 알았죠? 먼저 구해야 돼. 차수가 몇 차인지 먼저 구해야 돼. 그러면 몇 차인지 구해. 수학에서 봐봐. 수학에서 모르는 건 항상 뭐 하기로 했어? 수학에서 모르는 건 항상 뭐 하는 거야? 가정하는 거야. 수학에서 모르는 건 뭐 하는 거라고? 가정하는 거라고. 그냥 n차라고 놓는 거야. 오케이? 수학에서 몰라. 근데 내가 알아야 돼. 그러면 걔는 그냥 가정해놓고 생각하는 거야. 알았죠? 됐어요?
봐봐. fx가 몇 차라고 해볼까? 이거 n차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좌변이 n차겠지. 그냥 n차. 맞아요? 그 f 프라임 x니까 얘는 지금 몇 차? n-1차고 얘는 몇 차야? 2차야. 근데 다항식에서 차수라는 건 둘 중에 큰 거를 의미하게 될 게 분명한데, 그지? 여긴 얘가 컸다면, 만약에 얘가 컸다면 어때? 얘가 컸다면 얘가 하나 더 크겠지, 차수가. 근데 얘랑 같은 식이란 말이야. 항등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차수가 같으면 안 돼. 같지 않으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렇다면 결국 여기는 얘가 얘랑 차수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여기 얘는 몇 차였어? 2차였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아, 얘 n이 몇 차였구나? 2차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다면 세팅이 어떻게 되는 거야? fx는 뭐가 되는군요? 그냥 얘가 되는군요. 이렇게 세팅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그대로 넣어보는 거야. 그럼 뭐가 돼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애가요, 이 ax의 제곱, 2ax 더하기 b에다가 더하기 3x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고 나면 여기는 얘가 완벽하게 그냥 무슨 식이 돼버려요? 항등식이 돼버려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여기는 이 a랑 b랑 c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는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요? 네 글자로 미정계수라고 불러요. 정해지지 않은 계수. 그럼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두 가지 설명한 게 있는데 뭐 있었어? 수치대입법이 있었고 계수비교법이 있었어. 그치? 그럼 얘를 딱 봐도 그냥 뭐 해주면 딱 좋겠어? 계수비교법 해주면 좋겠다. 맞아? 왜? 2차 바로 비교되잖아. a는 얼마였구나? 3이었구나. 그럼 a가 3이네요. a가 3이네. 6이가 3이네. 그럼 얘가 6일 거 아니야. 그럼 b가 얼마였구나? 6이었구나. 그럼 b가 6이래. 얘가 6이었으니까 c가 얼마였구나? c가 6이었구나. 끝났지. 그러면 여기서 얘가 fx가 뭐가 된다는 뜻이야?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6이 된다는 뜻이고요. 걔를 미분해서 뭐 해주세요? 2 넣어주세요. 이런 걸. 그럼 얘 6x 더하기 6에다 2 넣은 거니까 답은 18이 됩니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쉽죠. 다음, 마지막 60번 문제 가봅시다. 그래. 얘는 지금 몇 개로, 범위가 몇 개로 나눠져 있니 얘들아?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범위가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것 뿐이지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을 거야. 봐봐, 전체 범위가 이렇게 쭉두 장에서 이렇게 쭉두 장에서 여기가 1이었고 여기가 3이었고 이렇게 뭐 하나 한 수 그려주고 이렇게 하나 함수 그려주고 이렇게 하나 함수 그려줘가지고 얘가 전체적으로 뭐가 되고 싶어?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얘기일 거잖아. 그지? 그럼 봐봐. 내가 실제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그려줄 거고. 이게 2차 함수. 이게 직선이잖아. 얘가 3 넣으면 얼마니? 12. 1이죠. 1. 3 넣으면 1이야. 3 넣으면 1. 그래서 기울기는 4니까 대충 이렇게 뾰족하게 그려질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저기 있는 저 2차 함수가, 여기 이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면 될까요? 이게 부드럽게 연결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딱 맞게 뾰족점이 없게끔 연결돼야지 얘가 미분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건 선생님이 그래프를 일단 보여준 거예요. 어떤 형태로 그려질지 한번 그냥 대충 보여준 거야. 그럼 실제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여기 있는 요 점에서 뭐가 되게 해주세요? 연속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 있는 요 점에서 일단 연속이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요 점에서 미분 가능하게, 요 점에서 미분 가능하게 해주세요. 미분 가능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식이 몇 개 나올까를 한번 생각해봐. 식이 몇 개 나올까? 네 개. 그치? 총 네 개가 나오겠죠. 맞아요? 됐습니다. 한번 가보자. 연속이 되게 해주세요. 요따가 몰랐을 때, 1 넣었을 때 값과 요따가 몰랐을 때, 1 넣었을 때 값이 같게 해주세요. 그럼 여기다가 1 넣어봐야 마이너스 3이고요. 요따가 1 넣으면 뭐가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됩니다. 라는 식 하나 나오죠. 다음, 또 요따가 몰랐을 때, 요따가 3 넣었을 때랑 요따가 3 넣었을 때 똑같게 해주세요. 이거잖아. 그죠? 그럼 요따가 3 넣으면 뭐가 됩니다? 요따 3 넣으면 뭐야? 1이었지? 요따가 3 넣으면 9a 더하기 3b 더하기 c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미분 가능 쪽으로 와서 여기는 얘 미분 계수는 0이잖아. 그치? 실제 미분해봐요. 0이. 그럼 얘 미분 계수가 뭐였으면 좋겠어? 0이었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럼 이걸 미분해봐요. 미분하면 2ax 더하기 b가 될 거고 일단 여기 뭐야? 1 집어넣었어. 그럼 뭐가 돼? 2a 더하기 b가 될 거고. 그죠?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0이 됐으면 좋겠어. 이미 식 3개 나와서 이걸 연립하면 풀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또 우리는 이 안에 뭘 줬어? 식 하나 더 줬어. 그지? 한번 가보자. 여기 얘는 뭐가 돼요? 이거 미분 계수 얼마니? 이거 4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6a 더하기 뭐가 됩니다?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식이 4개나 있어요. 3개만 있어도 충분하네. 그죠? 이거 연립해서 a, b, c 값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죠.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